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2024년 오늘은 9월 3일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평 변호사, 심평 교수를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이 심평 교수가 원래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기도 했는데 문재인 선거 캠프에서 무슨 분과 위원장을 할 정도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분입니다. 경북대학교 이 법전원, 소위 로스쿨 교수도 하고요. 판사 출신이고 상당히 그 유능한 분인데 이분이 한동훈에 대해서 한마디 정확하게 자기는 말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멘토로 불리는 이 대통령의 멘토로 한때는 불렸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는 모르겠고요. 친윤으로 평가를 과거에 받았던 심평 변호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서 한마디 딱 했습니다. 한동훈이가 이 정부를 향해서 야당과 같이 협공의 자세를 지금 취해서 압박에 들어오고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상당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정부를 향해 야당과 협공의 자세를 취해서 압박에 들어온다. 바로 이것이 우려할 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려할 것도 없습니다. 우려할 것도 없는 게 한동훈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망하기 때문에 그 길은 벌써 뻔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이 심평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정부를 향해서 야당과 협공의 자세를 취해서 압박해 들어온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마 장차 그가 해나갈 배신의 정도는 황교안의 그것을 훨씬 초월할 것이다. 황교안의 그것을 훨씬 초월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정부를 향해서 야당과 협공을 해가지고 정부를 아주 협공할 것이다. 누가? 이 한동훈이가. 그래서 압박에 들어오고 있다. 지금. 아마 장차 그가 해나갈 배신의 정도는 황교안이의 그것을 훨씬 능가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정치권에 따르면은 이 심 변호사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위험한 하락 현상을 보인 것은 바로 그 한 대표가 힘을 얻고 난 바로 다음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위험한 하락 현상을 보인 건 바로 내부 분열이죠. 그 한 대표가 힘을 얻고 난 다음부터 말이 앙뚜안했더니 뭐니 이런 발언을 하고 각을 세우고 그리고 나 사표 안 나가, 난 사표 내라도 안 나가 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바로 그런 여러 가지에서 기인된다 이런 뜻이죠. 심 변호사는 한 대표의 당대표 당선을 두고 이 정부에서 국민의 이목을 사로잡은 새로운 리더의 탄생은 단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러면서 코미디 성격의 아이러니인 동시에 어쩌면 비극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비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미디 성격의 아이러니인 동시에 어쩌면 비극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코미디 성격의 아이러니인 동시에 아주 비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한동훈의 그 리더십의 행태가 참으로 특이합니다. 아주 한국 사람들은 한국 남자들은 그런 캐릭터를 특히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아주 특이한 캐릭터. 아마 그가 여러 가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주당 세력을 갖고 있고 또 그가 화양연화라는 채널A를 통해서 말을 한 그 부분도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표현을 한 게 있는데 그래서 어쩌면 야당과 뭔가
잘 맞는 스탠스가 맞는 그리고 지향점이 그쪽으로 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합니다. 한동훈은 이렇게 신 변호사는 말이죠. 한 대표, 한동훈의 당대표 당선을 두고 이한 말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목을 사로잡은 새로운 리더의 탄생은 단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 성격 규정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코미디 성격의 아이러니인 동시에 어쩌면 비극이다. 자유우파 보수에 대해서 비극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코미디 성격의 아이러니인 동시에 어쩌면 비극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2027년 차기 대선 전반과 관련해서 신 변호사는 2027년에 다음 정부는 보수가 근본적 내부 혁신을 기하지 못하는 한 똘똘 뭉친 진보 쪽에서 가져갈 공산이 크다. 이렇게 말하면서 상당히 우울한 얘기죠. 윤석열 같이 전체의 판세를 한 손에 장악하는 강한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희박하리라는 전제를 단다면, 이건 전제죠, 전제. 전제를 단다면, 진보 정부는 그후 장기간 유지되지 않을까 하고 상당히 불행한 이 대한민국의 예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갖다가 이 심평 교수의 혼자의 얘기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상황이 상당히 가까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한동훈 같은 사람이 나타났는가? 왜 한동훈을 제어 통제를 못했는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한동훈이도 제가 예견컨대 6개월 이내로 지지율이 확확 떨어집니다. 보세요. 이제 그의 진면목이 나타나게 되면 그 지지율은 지금은 환상의 지지율은 사라집니다. 여러 가지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윤 정부는 대외 정책 등몇 가지 괄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나치게 기성질서에 의존해 왔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 사회의 하등 윤리적 도덕적 우위를 보여주지 못했던 검찰 집단에 과도한 우선권을 줬다. 국민이 정부의 숨막히는 답답함을 당연히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신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남겨진 시간은 아직 많다. 3년이다 이거야. 부디 역사를 두루 돌아보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올바른 사명을 깨달아서 국민의 신망과 사랑을 얻는 재반 정책을 시행해 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윤 정부의 실패는 필시 장래 진보의 위험한 독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윤 정부의 실패는요, 100% 한동훈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한동훈은 윤석열을 밟고 지나가면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하지만, 밟는 것도 밟는 사람 나름입니다. 윤석열 밟고는 한동훈은 쓰러집니다. 왜냐? 한동훈이 윤석열에 의해서 커나왔단 말이죠. 한동훈이 윤석열이 아니었으면 법무장관을 택도 없어요. 그거는 대상도 안 돼요. 대상도 안 돼. 대상은 고사하고 지금 변방에 어디 가서 지방검사장도 겨우 할 거예요.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이 검사장을 시킨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화양연화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시절이 가장 자기의 화양연화였다고 문재인 정권 초기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할 때, 박근혜 수사를 할 때, 그때가 나의 화양연화였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자기 입으로 한 그것이 채널A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인용돼서.
그리고 민주당이 자기를 응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뜻으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말을 밑에 부연을 했습니다. 이거를 보면 말이죠. 이 한, 에, 지금, 대구시장하고 있는 홍준표가 왜 이거, 이 얘기를 갖다가 가슴에 딱 안고 있다가 어느 날딱 발표를 했을까? 이걸 진작 발표했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걸 몰랐거든요. 예. 네. 이 얘기가 딱 맞춰보면 조합이 딱 맞는 얘기입니다. 심평 교수가 하는 말이 딱 맞아요. 네. 이 정부를 향해서 야당과 협공, 같이 함께 협공의 자세를 취해가지고 압박에 들어온다. 아마 장차 그가 해나갈 배신의 정도는 황교안의 그것을 훨씬 초월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기는 상당히 이 정부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윤 정부에 남겨진 시간은 아직 많다 이거야. 부디 역사를 두루 돌아보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올바른 사명을 깨닫고 국민과 신망과 사랑을 얻는 재반 정책을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한 말은 쓴소리로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 정부의 실패는 필시 장래 진보의 위험한 독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맞습니다. 윤 정부가 만약에 실패하면요, 앞으로는 대한민국은 사라집니다. 단연코 대한민국의 역사는 바뀝니다. 네. 그 말을 지금 심평 교수가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